네, 안녕하세요. 저는 식품BU, 영업BU, 유지프리미스팀 소속의 김현종 대리입니다. 오늘 제 일상을 보여드리면서 취준생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영업사원은 어떤 업무를 좀 진행을 하는지 영업직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의 출근 시간이 7시 30분인데요. 제가 자율출퇴근제를 활용해서 좀 이렇게 이른 시간에 출근을 하고 빠른 시간에 좀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시간을 유연하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장점으로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을 하면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회사 건물로 올라가 보실까요? 저희 회사 건물 좀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저희 회사 건물이 굉장히 좀 이쁘거든요. 일단 1층으로 좀 이렇게 오시면은 가운데 굉장히 좀 넓게 스페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래처 분들이나 손님들 좀 방문했을 때 커뮤니케이션도 자유롭게 좀할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위로 이렇게 보시면은 햇빛이 천장에서부터 쭉 많이 들어오는데 날씨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저녁에 좀 친구들과 좀 약속이 있어서 상쾌한을 좀 구입을 하고 가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이 자사 제품들을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자사 샵인데요. 오늘 저녁 약속을 위해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제 오전 업무를 시작해 볼 건데요. 처음 와서 저는 먼저 이렇게 주문 현황과 재고 확인을 하고 제품 출하에 이슈가 없는지 먼저 좀 확인을 합니다. 아무래도 좀 영업 직무다 보니까 하루에 좀 수십 건의 좀 메일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먼저 좀 중요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서 먼저 좀 확인을 하고 유관 부서에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은 전달해서 오후에 좀 거래처 일정이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많은 일들을 좀 빠르게 좀 처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화면에 보면은 굉장히 좀 오늘 많은 주문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좀 확인해 보니까 특이사항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부서다 보니까 이렇게 좀 받은 명함들이 좀 많은데요. 많은 사람들과 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챙겨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은 직무다 보니까 꼼꼼함과 그리고 어떤 이슈가 좀 발생했을 때좀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벌써 시간이 좀 이렇게 됐네요. 일단은 일일 회의를 좀 진행을 하러 가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출발해 볼게요. 네, 지금은 일일 회의 진행하러 왔습니다. 일일 회의는 어제 있었던 거래처 이슈 사항들을 팀장님과 파트장님께 보고를 하고 오늘 거래처 방문 일정에 대해서 공의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소개를 먼저 잠깐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지 프리믹스 팀 팀장을 맡고 있는 장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지 프리믹스 팀 유지 판매 담당 서준영입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제 회의 진행하실까요? 네. 네. 일일 보고는 좀 이것으로 좀 진행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점심을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편하게 회사 동기와 점심을 먹으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마케팅 팀에 있는 김현종 씨와 동기인 심혜지 대리라고 합니다. 자, 가자. 오늘은 점심 메뉴가 참치마요인데 맛있게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빠 결혼 준비는 좀잘 돼가? 나 이제 거의 다 했지. 이제 청첩장만 돌리는 일만 남아갖고. 나는 준비할 게 많은데 고민이 많아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집 이런 게좀 문제가 많으니까. 맞아. 어떻게 했어? 다행히 그래도 회사에서 대출 나오니까 다행히 좀 대출 받아가지고 전셋집 구했어. 시중보다는 회사에서 하는 게좀더 나은 편인 거야. 훨씬 저렴하더라고. 그래도 2% 이상은 저렴했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 2% 크지? 나도 좀 알아봐야겠다. 이제 나중에 하면은 여기 어린이집도 보낼 수 있고 하니까 그 부분도 조금 걱정은 될수 있어서 그나마 좀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아. 회사에서 있는 복지 중에 자주 사용하는 거 있어? 최근에? 헬스장 이용하는 거? 그리고 나는 아직까지 혼자 살잖아. 그치. 그러니까 맞아. 밥이 제일 중요하대. 맞아, 밥이 중요하지, 밥이. 식대를 뭐 일부 반반 부담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아예 직원이 본인이 해야 되는 데도 있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회사는 그래도 식품회사라서 그런지 하루 세 끼를 다 주니까 식비를 아끼는 게 맞아. 그게 제일 커. 최대한 누릴 수 있는 복지를 즐기는 게 좋으니까. 맞아, 맞아. 오늘은 저의 거래처 중에 하나인 크라운에테 연구소 좀 방문을 했는데요.
오늘은 저 혼자 방문한 것이 아니라 함께 좀 방문을 하면서 좀 인사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형사 식품연구소 솔루션 센터의 응용 파트에 재직하고 있는 신진석 과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오늘은 송하영 연구원님을 좀 만나볼 건데 과장님하고 8년 동안 좀 인연이 있으시다고 하셔서 이렇게 좀 촬영까지 좀 같이 해주시고 하셔서 신규로 좀 납품을 진행하게 된 마가린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드리고 이제 이슈 사항을 좀 얘기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출발해 보실까요? 네, 들어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 혜태제가 스냅개발 김송하영 선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일단 어제 좀 제가 좀 연락 받았을 때는 세이마가린이 네, 삼형사 원료가 맛있게 잘 들어갔나요? 그 마가린도 좀 많이 다른 연구원분들한테 좀 얘기 좀 잘 좀 해주세요. 이제 버터 향도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네. 약간 스프레이 할 때는 마가린 안 쓰죠? 오, 네, 지금 쓰고 있지는 않아요. 열이 너무 많이 가해지면 네. 좀 색이 조금 변하는 그리고 네. 아, 이거는 또 잘 네, 먹을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거래처도 다녀왔고 잠깐 이제 머리 좀 식히러 사내 카페에 왔는데요. 제가 사내 카페 한번 모습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 왔어요? 커피 한잔 하면서 커피 한잔, 얘기하실까요? 네, 커피 한잔 주면서 내려왔잖아요. 네. 취업준비생분들께 좀 유용한 정보를 드리고자 최근에 좀 있었던 제 멘티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작년 7월에 입사를 했고요. 스페셜티 팀 영업팀에서 이제 신제품 판매 담당으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좀 입사를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경험이나 뭐 준비했던 과정들이 좀 있었을까요? 자격증이랑 대외 활동 요거 두 개를 좀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제 식품 관련된 자격증, 뭐 식품 기사라든지 이런 것도 좀 준비를 했고 인턴이라든지 학점을 챙기는 친구도 있었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뭐 학술 대회라든지 좀 전문적인 그런 역량을 쌓을 수 있게 그렇게 좀 준비를 했던 것 준비를 같아요. 좀 많이 했네요. 대리님은 네. 어떻게 다양한 경험들을 좀 쌓는 걸 중요시하게 좀 생각을 했어요. 아르바이트라든지 배낭여행이라든지 교환학생 좀 여러 활동들을 좀 하면서 여러 문제들이 있었을 때 좀 해결하는 경험들을 하면서 좀 키웠던 것 같아요. 이제 삼양그룹에 좀 지원하면서 네. 면접 때 좀 뭐 어려웠었던 부분은 있었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삼양 마이웨이라는 걸 이제 저희가 작성을 하잖아요. 질문을 몇 개를 많이 주셨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썼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작성을 하면 그거 이제 좀 당차게 대답할 수 있지 않나. 그럼 마이웨이를 좀 작성할 때 네. 현재 있는 이슈나 아니면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서 본인만의 그런 입장들을 조금 정리해 놓는 게 좀 잘 대응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남 씨는 왜 삼양그룹에 지원하게 됐어요? 안정감이 어느 정도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삼양사를 택한 게 조금 큰 것 같아요. 저도 네. 삼양사를 좀 선택하게 된 이유가 이렇게 좀 사업을 길게 진행을 했다고 하면은 제가 이 회사 입사해서 좀 많은 경험을 하고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곳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저도 이렇게 삼양에 좀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같은 이유로 좀 입사를 한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멘토 멘티 잘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오늘 커피 타임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이제 네. 마무리 하러 가시죠. 알겠습니다. 네. 커피 잘 먹겠습니다. 네. 남은 업무를 좀 진행을 하면서 오후를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려고 해요. 아까 이제 거래처 좀 다녀왔을 때 이슈 사항들 정리해달라는 좀 요청이 있어서 해당 부분들 좀 잘 정리를 하고 팀원분들과 팀장님께 좀 잘 좀 공유가 될 수 있도록 내일 있을 주간회의 자료까지 잘 만들어보고 퇴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자료 정리한 것도 다 이제 팀원분들과 팀장님께 좀 잘 공유드렸고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제가 친구들과 근처에서 약속이 있어서 자율출퇴근제를 활용해서 조금 일찍 퇴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하루 일상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좀 많은 어려운 순간들이 있겠지만 꼭 이겨내고 여러분들과 삼양에서 함께 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삼양에서 만나요. 저는 퇴근해 보겠습니다. 안녕.